마지막 남은 발음이 이제 Z 발음이 남았는데, Z. 요거는 그 핸드폰에 진동 울리는 거 있죠? 잉 하는 거. 네. 그거를 Z 이런 소리 혹시 낼수 있어요? Z. Z. 되죠? Z. Z 하려면 약간 드 정도, 드 발음이 나요. Z. 됐어. 지금 됐어요. 그 핸드폰 진동 나는 소리나 뭐 전기 감전되는 소리. 쯔를 따라 할수 있으면 그게 제트예요. 그거 그 상태 쯔 상태는 유지해서 쯔를 해볼까요? 쯔 그거 지금 됐어요. 지금 됐어요. 지금 이상했던 것 같은데요? 안 이상했어요. 좀 이상했던 것안 같은데. 이상했어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쯔 즈. 됐어요. 그런 식이에요. 네. 즈. 그러면 어려운 발음인 zero 그러니까 zero zero. 되죠. zero. 어? z z z 앞에 z 한번 해줘야 돼. 네. zero. zero. 지금 됐어. 그렇게 해서 모든 그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을 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